브레이크 밟고 놓고 한 번 더 밟아주세요. 오케이. 오늘 차량 보고 있습니다. 세림씨 어때요? 완전 화이트하우스네요. 화이트하우스. 와우. 자, 이렇게 하늘이 열린 날, 맑은 날씨, 오늘 또 사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무진이 실내에 어떤 사연을 담고 출고 대기 중입니다. 자, 외장은 보시는 것처럼 솔라가드, 노블레스 셔트, 선팅 필름, 그리고 사이드 스텝, 그리고 자랑하는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디자인 보고 있습니다. 역시 본 차량도 사연이 다릅니다.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유치원 버스들이 왔습니다. 체험 농장. 요즘에 코로나 시대임에 불구하고 이렇게 유치원원생들 체험 농장 허러 아트원 안산동 근처의 텃밭에 와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본 차량 과연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운전석 살짝 열어보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본 차량은 서두에 제목에 있듯이 화이트 하우스, 즉 실내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의 실내는 이렇게 코튼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풀 트리밍 디럭스 리무진 시트가 화이트, 즉 크림 베이지 컬러로 모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 카니발 코튼 베이지의 분위기보다는 화이트 하우스 분위기 있고요. 현재 보조석 쪽에는 12.5인치의 터치형 모니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일렬 이렇게 도어 트리밍, 풀 트리밍, 요즘에 풀 트리밍 때문에 차량 출고가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물론 소비자의 취향 존중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꼼꼼히 한 대 한 대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리무진 시트 하시는 이유 늘 설명드렸다시피 이렇게 30mm 이상의 쿠션, 그리고 버킷, 그리고 이렇게 보조 목베이가 있으면은 장거리 운행 시에도 훨씬 더 피로감이 덜하고, 특히 이렇게 화이트, 물론 관리하기 어렵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파 가죽이기 때문에 쉽게 때가 타지는 않습니다. 자, 일렬 쪽 어떠신가요? 전체 화이트 크림 베이지 컬러, 그리고 바닥 쪽에는 크림 베이지 컬러와 잘 어울리는 라인 매트 선택을 했고요. 베이스에는 모노륨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트렁크 쪽도 마찬가지고요. 자, 1열 쪽에 화려한 버킷 시트 한번 살펴봤고요. 2열, 항상 궁금해 하시는 2열 한번 이렇게 열어서 비춰보겠습니다. 자, 2열 쪽 어떠신가요? 1열, 2열 모두 크림 베이지 리무진 시트로 되어 있고요. 바닥 쪽에는 평탄화 작업, 그리고 실제 요트에 사용되는 부티크 요트 바닥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청결 유지는 물론 폐차할 때까지 아트원에서 늘 보증한다는 그 바로 요트 바닥이 다크 브라운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크림 베이지와 잘 어울리는지도 한 번쯤 선택 기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요즘에 4세대 신형 카니발 요트 바닥 거의 대부분 하고 있고요. 그레이 컬러, 그리고 다크 브라운, 그리고 로우 브라운, 이렇게 세 가지 컬러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측면쪽 비춰보겠는데 측면쪽도 역시 작업이 힘든 풀 트리밍 2열 비치고 있고요. 상부에는 블랙 하대, 원단은 베이지 컬러의 이중 구조, 아트원 허니콤 블라인드, 열기, 햇빛, 환기, 그리고 방음 효과, 그리고 프라이버시 효과를 모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천정 쪽 비춰보겠습니다. 천정 쪽은 늘 강조하지만 아트원만의 특징, 기아 순정에는 21.5인치, 아트원에는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탑재되어 있고요. 센터에는 후석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 그리고 양쪽에는 도어 개방 시 들어오는 웰컴 등과 그 사이에는 스피커, 자체 스피커가 내재되어 있는데요. 즉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내재된 20A 보조 배터리를 통해서 이렇게 29인치 청할 수가 있는 하이리무진만의 특징이고, 기아 순정 기능 그리고 디자인 모두 비교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쪽에는 기아 순정 실내등 부품 사용했고 LED만 교체한 상태고요. 센터 및 사이드 쪽에는 이렇게 앰비언트 조명 비추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여름철에 에어컨 바람을 골고루 뿌려줄 수 있는 확산형 송풍구가
보이지 않는 에어덕트 구조, 아트온만의 노하우가 있다는 것도 꼭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상부 쪽에 센터등은 이렇게 베이지 컬러와 블랙 컬러가 있는데 본 차량은 당연히 블랙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전체적인 분위기, 풀 트리밍, 그리고 크림 베이지 컬러의 리무진 시트, 그리고 요트 바닥, 즉 요트처럼, 즉 화이트 하우스 같은 분위기로 이렇게 실내를 장식을 했습니다. 일단 1열, 2열 이렇게 승차 모두 살펴봤고요. 3열 쪽 이렇게 비춰볼 건데요. 3열 쪽은 그대로 순정 시트, 독립 시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즉 둘둘둘 6명이 편안하게 승차할 수 있는 화이트 하우스 분위기의 신형 카니발 9인승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안에 들어가서 앞쪽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신발 벗고요. 그리고 맨발로 들어갑니다. 왜냐? 고객님 차기 때문에. 이렇게 요트 바닥, 그리고 넓은 통로석 공간 확보했고요. 2열 시트, 그리고 3열 독립 시트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석에는 보시는 것처럼 싱킹 시트 공간에 이렇게 트렁크 수납함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후속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열 독립 시트 있고요. 그리고 2열 독립 시트, 그리고 통로석 공간, 그리고 1열 리무진 시트, 보조 모니터 비추고 있습니다. 자, 상부 쪽도 후석에서 한번 비춰볼 건데 상부 쪽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즉 개인용 핫스팟, 핸드폰 혹은 에그, 와이파이 에그만 연결하면은 언제든지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그리고 둘 구조의 9인승 유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실내에서도 한번 살펴봤고요. 후석에서도 꼼꼼히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시죠. 맑은 하늘, 그리고 042-825-7759 언제든지 상담 환영합니다. 후석에서 비추고 있습니다. 상부 쪽 이중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현재 캠핑 등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커튼은 이렇게 상하로 작동을 하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도 비교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중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차단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자, 아래쪽 비춰보겠습니다. 아래쪽은 이렇게 그 싱킹 공간에 그 무언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바로 9인승 전용 글루벤 트렁크 수납함입니다. 즉 사용하지 않는 싱킹 시트를 떼어내고 언제든지 글루벤 수납함을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단지 볼트 6개만 풀르면은 설치가 끝납니다. 다시 역으로 언제든지 싱킹 시트 사용자의 용도가 있다면은 당연히 재장착이 쉽게 가능할 수가 있고 아트원 전국지사를 통해서도 많이 장착되고 있습니다. 즉 사용하지 않는 싱킹 시트 45kg 이상의 무게를 싣고 다니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지 않을까 싶고요. 역시나 불법, 뭐 개조, 구조 변경 모든 것은 소비자들의 판단입니다. 자, 이렇게 뚜껑도 한번 열어봤는데요. 앞쪽에는 망사 쪽에는 세제 등 세차 도구 등을 이렇게 보관할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넓은 트렁크 공간에는 이렇게 개인적인 짐, 현재 기아에서 제공되는 부품 지급품 보고 있습니다. 즉 다시 한번 언쟁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과연 싱킹 시트를 일시적으로 탈거를 하고 글루벤 싱킹 수납함을 달고 다니다가 추후 검사 시에 다시 장착을 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불법이냐 합법이냐, 구조 변경을 해야 되냐 마냐, 이런 부분들은 아마 모든 분들이 법적인 거 중요하지만 우선은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실용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타기 위한 일시적인 변동은 어떻게 해석을 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후측에서 이렇게 상부 쪽 다시 한번 비춰보는데요.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29인치 모니터, 기아 순정에 있는 21.5인치 스마트 미러링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QHD 모니터는 개인용 핫스팟 혹은 와이파이 에그만 있으면 언제든지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끊기지 않게 시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열 쪽, 그리고 2열, 그리고 3열 독립 시트, 그리고 요트 바닥, 후석 쪽에는 차를 가볍게 탈 수 있는 싱킹 수납함, 글로벤 싱킹 수납함 장착된 시트는 순정 그대로 유진이 승차할 수 있는 위치에, 원래 위치에 있는 시트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자, 요즘에 시트 좌우 이동, 전후 이동 많은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아트원에서는
TS 교통안전공단의 좌석 및 그 잠금장치 시트 인증이 없는 부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추후 인증되면 추가로 할 예정이니 이 점 꼭 참조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오늘 전체적으로 화이트 분위기 비추고 있는데요. 어떠신가요? 욕심 나시면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듯 4세대 신형 카니발 그리고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사용자의 용도에 따른 다양한 실내 구성 요소 등을 유튜브 아트원24 채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렇게 아트원24 채널을 통하면은 역시 개인의 취향 혹은 용도가 담겨진 실내 리폼 영상을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본 영상은 GV085, GV086이 궁금하시면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모처럼 이렇게 장마 기간 중에 하늘이 깔끔하게 열려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관련 건강 유의하시고요. 장마철 호흡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고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아트원24 채널이었습니다.